오랜만에 네 분이 같이 함께 활동하니까. 네, 방송이 오랜만이지. 아. 저희 공연은 계속 1년 내내 쭉 돌았거든요. 저희 그 CNBLUE라는 팀, 그리고 저희 음악에 대해서 뭔가 책임감 같은 게 확실히 더 생기는 것 같아요. 네. 다른 가수에게 곡을 주실 생각은? 일단 저희 회사 친구들한테는 준 적이 있어요. 주니엘이랑 AOA한테. AOA, 예. 네.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아티스트 분들에게 네.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저작권료가 상당하시겠어요? 아, 그냥 긁어모으고 있어요. 그냥 긁어모으고 있어요. 송은이 씨가 한 소속사 식구가 되었죠? 아, 예, 예. 좋아한다. 그냥 너무 많이 챙겨주니까 얘기를 했는데 엄청 커지더라고요. 되게 진짜 좋아하는 것처럼. 네, 네. 뭐 그럼 그때 거짓말이었어요? 오늘이야 밝혀졌네. 아니, 아니, 그 좋아한다는 말이. 와, 나쁜 남자네. 진짜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줬다. 기사 따. 이제 데뷔 5년차인데 서로가 서로를 처음 봤을 때 순간으로 한번 딱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볼게요. 서로 올라왔을 때 같이 갔어요. 오디션 보러. 부산에서 올라오셨을 때. 서울역에서 만났는데 네. 한 번에 알아봤죠, 서로. 워낙 티게 입어가지고. 원래 또 이게 서울 간다고 엄청 치장했습니다. 저는 그 빨간색 올 빨강에 글자에 큐빅이 박힌. 상상을 해보세요. 그리고 모자까지 빨강. 빙크. 서울 가는데 그 뉴욕이라고 적힌 그 집업이 집업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집업이 네. 핑크색인 거예요. 아, 전 기절할 줄 알았어요. 이 색깔 딱 이 색깔. 아, 이 색깔 이 색깔. 그게 그 당시에는 자신들의 옷 중에 제일 멋있게 입었던 걸 거 아니에요. 새로 산 거죠. 새로 산 거죠. 서울 간다. 아니 뭐 집에 있던 옷 같은 거 옷장 열지도 않죠. 네. 서울 가면 예. 무조건 쇼핑하는 날. 자, 이어서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. 진실 혹은 거짓. 최근 내 눈에 들어오는 이성 걸그룹이 있다. 없다. 없다고 없다? 답했네요. 갑니다, 갑니다. 없다. 진실. 오. 아, 괜찮네. 나는 뜨고 나서 내가 봐도 좀 변한 것 같다. 아니요. 아니요. 난 안 변했습니다. 오, 진실. 이야. 민혁 씨 이렇게 대단했는데 안 네. 변했죠? 본인은 못 느끼죠. 더 센 질문 한번 가볼까요? 한번 가볼까요? 아, 평소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할 만큼 겁쟁이라는 용아 씨 손도 대지 못합니다. 대지고. 멤버 4명 중 내가 연기를 가장 잘한다? 잘한다. 아야. 아니 전기가 네. 여기까지 오니까 오히려 더 아, 기분이 더 이상해. 다음번에 저희가 정말 원활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전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거짓! 네, 반하지 않을 수 없는 마성의 내 남자 CNBLUE와의 게릴라 데이트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